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화천 K스포, 오른쪽에 수원 FC 위민이 위치합니다. 참 이 마지막 경기가 이렇게 3위와 4위 똑같은 승점이 되는 경기가 참 드물어요. 그렇죠. 네. 자, 과연 이 두 팀의 경기에서 승자가 또 누가 될 것이며, 그리고 플레이오프 티켓 마지막 주인공은 또 어느 팀이 될지. 네. 네, 양 팀 모두가 오늘 경기는 정말 총력전 그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송재은이 빠져나왔습니다. 송재은 앞쪽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치소연 갑니다. 치소연 박살 쪽. 권희선 선수가 측면에서 워낙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격적인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지금은 지소연 선수가 강한 압박을 가져가면서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키워드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양팀의 전반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공간을 이용합니다. 권은솜 한번 접었습니다. 다리 사이 공략 잡아놨습니다. 박스 안쪽 넘어집니다. 네, 중원 장악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소미가 띄워줍니다. 원터치 전은하가 잡았습니다. 뒷발로 내줍니다. 아, 좋아요. 지소연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 쥐어주 슈팅! 아하! 막아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전은하 선수와 지소연 선수가 잘 맞는 부분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정지현 살짝 멈췄고요. 왼쪽 측면으로 전달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뒷발이 올라갔습니다. 네. 최진아 살려냈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최정민 선수에게 향했던 공, 하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네,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전방으로 길게 보내줍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선수들이 지금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선수들이 좀 많지만 사실 저희는 좀 두껍게 입었거든요. 자, 화천의 공격 오른쪽 측면이 비었습니다. 아, 최진아죠? 올려줍니다. 날카롭게 휘어져 합니다. 이수빈으로. 자, 지금 최진아 선수가 또 정확하게 크로스를 올렸고 순간적으로 이수빈 선수의 헤더가 있었는데 일단 뜨고 말았네요. 아, 최진아 선수의 명품 크로스 이후에 이수빈의 헤더 살짝 벗어납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주효주 가운데로 붙여줍니다. 그대로 지나갑니다. 김현지가 잡았습니다. 김현지. 오호! 민유경의 세이브입니다. 여의치 않습니다.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 다시 한번 전은하에게 지소연 갑니다. 지소연 막아냅니다. 주효주 앞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송재현이 뿌려줬고요. 주효주입니다. 기회입니다. 자, 전은하죠. 안쪽으로 내줍니다. 자, 굴절이 됐습니다. 지소연 갑니다. 지소연. 아하. 이번에도 민유경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자, 권희도 선수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내줍니다. 아크 정면 슈팅 차냅니다. 다시 한번 박스 안쪽 막아냅니다. 뒤쪽에 강하게 붙습니다. 돌파 시도 서해진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뒤쪽으로 꺾어줍니다. 뒤쪽 걷어냅니다. 멀리가 잘했어요. 자, 다시 한번 아크 정면 박스 안쪽 슈팅 막아냅니다. 민유경 골키퍼입니다. 아, 오늘 민유경 골키퍼 전반전에만 스페셜을 여러 차례 찍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경주가 일단 많이 쫓아갔습니다. 그렇죠. 화천의 프리킥 고유진이 붙여줍니다. 높게 박스 안쪽 뒤에 떨어집니다. 플레이오프 티켓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화천 K스포입니다. 스코어 1대0. 전반전과 후반전 지금까지 내내 수원이 경기를 주도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번 찬스 변수 하나에서 선제골의 주인공 화천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양성사에서 수원FC로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있었고, 네, 선수단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 징크스를 조금은 떨쳐낼 수 있죠. 이수빈이 뛰어갑니다. 이수빈이 지금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2대0. 방금 전까지 넘어져 있던 선수 맞나요? 그 아픔을 딛고 이수빈 선수가 또 극적인 추가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방에서 더욱더 티켓이 가까워지는 화천 K스포. 이번 두 번째 골은 꽤 커 보이거든요. 네. 사실 수원이 계속해서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있는 와중에 이런 실점을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남은 플레이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소연 갑니다. 지소연 제쳐냈습니다. 지소연 슈팅! 지소연! 결정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지소연의 마른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이드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골이네요. 지금도 두 번째 실점 이후에 마치 보란 듯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지소연 선수의 만회 골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소연 선수가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스코어 2대1을 만듭니다. 권희선 지소연에게 지소연 가운데로 넣어줍니다. 박스 안쪽 서예진이 쫓아갑니다. 서예진 꺾어줍니다. 반대편 들어갑니다. 이영서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지 패스 잡아놨습니다. 자, 일단은 자, 박스 안쪽입니다. 지소연 넘어집니다. 자, 버텨주면서 지소연 세 명 사이 뚫어냈습니다. 지소연 자, 앞에는 지소연인데 자, 들어갑니다. 이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수원 FC 위민의 지소연 선수입니다. 네, 지소연 선수가 결국에는 이 멀티골 뽑아내고 있고요. 지금 이 골은 수원의 거의 9분 능선을 넘기는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황보람을 무너뜨리고 화천 케이스포를 무너뜨리고 있는 지소연. 이 선수가 수원 FC 위민의 히어로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7개월간의 대장정 플레이오프 티켓의 마지막 주인공은 수원FC 위민입니다. 최종 스코어 4대2입니다.